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요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고요?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인데요. 녹음을 하는 지금이 6월 초거든요. 1년 내내 날씨가 5월이나 6월 같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햇볕도 따사롭고 바람도 너무 덥지 않게 불어주고 가끔씩 비도 와주고 이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늘 이런 날씨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박재희 작가의 단편소설 꼭두의 각시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가 태어날 때부터 얻은 선천적인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살리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거기에다 이야기 속에 우리 흥미를 끌어들이는 요소들도 섞여 있어서 상당한 흡입력에 빠져서 읽게 되는 작품입니다. 재미있게 감상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꼭두의 각시 박재희. 이렇게 가까이 동대문을 본 적이 없다. 입춘이 지났다지만 아직 꽃 소식도 없는 3월의 새벽 5시는 한밤중이다. 동대문은 석축 위의 경사진 잔디 속에 숨은 조명등을 받아 한껏 교교하다. 철책을 에둘러싼 차량의 행렬은 잠자는 듯 움직이지 않는데 이따금 경적 소리가 가수 상태의 거리를 흔든다. 이렇게 가까이 무당을 본 적이 없다. 조수석의 어머니와 그렇다 치고 뒷좌석의 두 여자가 숨소리도 없이 앉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민철은 본의 아니게 룸미러를 힐끔거린다. 내일 새벽에 동대문시장 좀 내려와다오. 어제 저녁 어머니는 6개월의 시간을 가벼이 넘어 여전히 착 가라앉은 목소리를 보내왔다. 강기사는 못 간대요. 퉁명스러울 수밖에 없는 아들의 목소리를 어머니는 담담하게 받는다. 대주가 가야 한다더라. 대주라니요? 집안의 남자가 가야 한대. 그렇다면 아버지나 형이 가야지. 왜 제가... 뒷말은 삼킬 수밖에 없다. 아버지나 형이 있다면 일찌감치 없는 셈 치겠다던 작은 아들을 찾을 어머니가 아니어서다. 새벽에 동대문 시장은 왜 가세요? 백화점 아니면 홍콩과 일본 아니면 미팔군 영내를 드나드는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을 갈 이유가 없다. 옷 사러. 옷이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설명하기 싫거나 강제성을 띌 때의 말.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 학교에 원서내면 안 되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할아버지 댁에 가 있으면 안 되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버지 회사의 책상을 정리하면 안 되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헤어지면 안 되니? 전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어머니의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에요. 눈을 치뜨고 대들던 장남과 차남은 다르다는 걸 어머니는 잘 안다. 하긴 지금까지 어머니가 아무것도 묻지 말랬다고 해서 잘못된 건 별로 없다. 스스로 고생하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좋은 점도 있다. 어머니는 벚꽃 계집의 큰 배움터 동창들에 조금도 뒤지지 않게 큰아들은 대학 교수로 키우고 작은 아들은 가업을 대물림할 경제학 공부를 시키고 딸은 파리에 보내 의상 디자인을 가르쳤다. 그리고 당신은 그린에 나가거나 쇼핑 가거나 강기사와 함께 러시아산 사냥개인 라이카를 목욕시키는 것으로 소일했다. 재작년까지는 그랬다. 조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모른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를 당하고부터라고 했다. 하지만 50만 불이 넘는 보상금은 외환위기에 휘말린 회사를 살렸고
형이 미국 주립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는 데에도 역할을 했다. 도둑이 들고부터 재수가 없다는 건 어머니의 판단이고 교통사고가 난 날부터 되는 일이 없다는 건 강 기사의 진단이다. 세검정 산자락을 뒤뜰 삼아 100m 간격으로 나란히 앉은 세 집이 모두 트럭을 몰고 다니는 도둑에게 당했으니 특별히 우리 집만이랄 수는 없다. 접촉사고도 처음이 아니니 역시 재난의 조짐이랄 수는 없다. 민철이가 짚는 조짐의 시작은 아내의 임신이다. 여성 월간지 편집장인 아내는 3년째 임신을 미루었고 민철은 취기를 빌려 강간이라고 소리치는 아내를 덮쳤다. 그 한 번의 가벼움이 족쇄가 될 줄이야. 임신했다는 건 지난번 생일상 머리에서 알렸지만 어머니는 애를 낳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전화를 끊는다. 하긴 손자가 인큐베이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해도 내색 않을 어머니다. 부모 가슴에 못 박은 자식, 잘 되는 건 못 봤다. 네 몫이다. 더는 오가는 일 없기다. 결혼식에만 참석해달라고 애소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어머니는 통장을 내밀었었다. 그러나 민철은 습관처럼 아침에 깨어 세검정으로 전화를 넣었고 날이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직접 세검정으로 발길을 옮기기는 어려웠다. 신행에서 돌아와 인사하려는 신랑 신부를 어머니는 문 안에 들이지 않았고 아내는 지금도 그때의 섬뜩함 때문에 화해를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 30여 분을 지척거린 끝에 차는 동대문을 벗어나 광장시장의 주차장으로 들어선다. 어머니는 눈짓으로 따라올 곳을 명하고 무당들을 뒤쫓는다. 사실 그녀들이 무당이라는 건 민철의 추측일 뿐 홍제동 언덕배기의 허름한 판잣집 앞에서 그녀들을 태우기 전이나 후에도 어머니는 침묵이다. 아무리 좋은 해외여행도 성당의 일정 먼저 세마는 어머니에게 아니 무엇보다도 한때는 30대 그룹에 들었던 회장 사모님에게 무당 어쩌구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민철에게는 어머니의 고해성사가 당연한 만큼이나 무당의 출연이 당연하다. 청첩장까지 돌린 어느 날 어머니는 악사주라며 얼굴을 붉혔다. 이 결혼은 못한다. 속궁합도 안 맞고 상부살이 낀 데다 쭉정이 밭이라 자손도 없단다. 돼지띠, 개띠 각각의 사주는 아주 좋은데 멧돼지띠와 사냥개띠라 만나면 평생을 물고 뜯기며 산단다. 서로 개한테 물린 셈치고 돌아서라. 사주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엔 돌팔이지만 이분은 태백산에서 10년 장좌불화 끝에 도통한 도사셔. 영시로 인간의 삼세를 관하고 신탁점을 내셔. 너 걔랑 약혼식한 다음날 내 아버지 부도난 거 기억하지? 좋은 건 안 믿어도 나쁜 건 믿어야 한다. 어머니 같은 상식적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주가 나쁘다고 3년이나 연애한 여자와 갈라서요? 뭐라고 말해도 어머니는 뜻을 물리지 않았고 의절할 망정 집안 말아먹을 액덩이를 내 집에 드릴 수 없다며 말그루를 박았다. 태백산 도사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자 어머니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떴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헤어지면 안 되니? 밝은 빛에서 보니 무당들은 관념 속의 인물들과 많이 다르다. 붉은 모자에 방울이나 칼을 들고 있지 않으리라는 건 알았지만 옷차림이며 말투가 보통의 여자들과 너무나 비슷해서 실망할 정도다. 큰 무당으로 보이는 40 중반의 여자는 감색 투피스에 흰 목도리를 둘렀는데 허리가 없는 뚱뚱한 몸피며 어수선한 퍼머머리가 영락 없는 시장통의 순대 아줌마다. 작은 무당으로 보이는 30 초반의 작달막한 여자는 붉은 꽃무늬가 대담한 흰 원피스에 생머리를 뒤로 묶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상큼하게 뻗은 목덜미며 단정한 여벌굴에서 처녀티가 나는 게 무당이 아니라 장구채 갓 잡은 고전무용 선생 같다. 한복집이 즐비한 2층의 한 가게에 다가서자 주인이 반색을 하며 큰 무당 앞으로 온뭉텅이를 내민다. 삼배인지 무명인지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조차 분간이 안 간다. 큰 무당은 능숙하게 일곱 벌을 세어 뭉텅이와 떼어낸다. 주인이 손바닥에 일곱 벌을 올려놓고 다시 세는데 두 벌이 딸려 올라와 떨어지지 않는다.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아래의 두 벌을 잡아당기자 위의 두 벌이 거친 주름이 생기면서 옷모양이 심하게 일그러진다. 어딘가 실밥이 단단히 엉킨 모양이다. 손으로 실밥을 끊으려다 여의치 않자 주인은 가위를 잡는다. 그냥 다 모셔. 귀신에게는 쇠를 대는 게 아니야. 여섯 맞아? 앞말은 주인에게, 뒷말은 어머니에게 하는가 보다. 얼굴도 돌리지 않은 큰 무당의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떤다. 한참 밑의 아래껏 부리듯 하대해도 시원찮을 어머니가 떨다니 단단히 덜미를 잡힌 모양이다. 외가, 친가, 3대 직계의 망자가 여섯 맞아요. 여섯이 아니라 여덟이구만. 세상 나오자마자 눈도 못 뜨고 죽은 애까지. 찌, 죄를 많이 지었어. 여태 무탈하게 산 게 기적이야. 실밥으로 엉킨 두 벌 사이에 낀 손수건만한 아기 옷을 큰 무당은 마치 진짜 아기처럼 소중하게 안아 작은 무당에게 준다. 작은 무당은 아기 옷을 받아서 아주 가엾다는 듯 안쓰럽게 쓰다듬다가 민철에게 주려고 한다. 민철은 얼른 뒤로 물러서서 아기 옷이 몸에 닿지 않게 하고 그러자 작은 무당은 흰 원피스의 앞 자크를 흰 브레이지어가 보이도록 열고는 아기 옷을 집어넣는다. 젊은 엄마가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듯 너무도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제야 민철은 이 새벽의 쇼핑이 이해가 간다. 아마도 어머니는 집안일이 꼬이는 게 귀신들 짓이라는 무당의 말에 넘어간 모양이다. 나이 들면 학식도 미모도 재산도 필요 없다더니 어머니는 베넷 종교까지도 모욕할 셈인가 보다. 인사하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마라. 홍제동 판잣집 앞에 차가 서자 어머니는 뒷좌석을 눈짓하며 재빠르게 속삭인다. 무심코 룸미러를 보니 작은 무당의 조망만한 얼굴이 들어와 있다. 창호지로 오려 만든 탈바가지를 어둠의 벽에 붙인 듯한 얼굴에 눈동자가 작고 지혜롭다. 어머니를 세검정에 내려준 뒤에도 그 눈동자는 하루 종일 그의 뇌리에 달라붙는다. 납득할 수 없고 제거할 수 없는 작은 무당의 환영에 민철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꽃이 핀다. 붉은 꽃받침을 열고 만지면 찢어질 듯 얇디 얇은 매화 꽃잎이 핀다. 느끼한 향을 풍기는 산수유의 황금빛 꽃술도 한껏 뻗는다. 앙상한 가지 끝의 진달래 봉오리는 부풀대로 부풀어 있어서 반나절의 햇살에도 몸을 허락할 것만 같다. 대리석과 유리로만 올라간 건물을 울타리처럼 휘두른 개나리, 소나무와 자연석 사이사이 무리 지은 참철쭉, 하늘 높이 서서 터진 속살을 보이는 자몽련이 줄줄이 오색 찬란한 탄성을 지를 것만 같은 눈부신 봄볕이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푸름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네가 죽어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그런 삶은 삶이 아니다 라고 민철은 생각한다.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울부짖는 남자를 본 적이 있다. 지인이 아빠라는 그 사람은 작고 다부진 몸매에
얼굴이 검은 차돌맹이 같은 자칭 권투 선수다. 면회 시간만 되면 제일 먼저 가운을 갈아입고 들어가 아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했다. 열흘 만에 숨을 쉬지 않자 보호자 대기실 벽에 머리를 짓지으며 통곡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음 날 아이를 항아리에 입관할 때 진이 엄마 혼자서 수습했지만 아무도 진이 아빠의 행방을 물을 수 없었다. 어디 가서 혼자 곤드레 만드레 술 퍼마시고 자는 모양이구먼. 언제 자신들에게 닥칠지 모를 일이어서 울음을 참고 있는 보호자들을 위로하느라 영수 할머니가 혀를 찼다. 장손주가 2년 넘게 중환자실을 들락여서 자연스레 대기실의 터줏대감이 된 노인이다. 네가 죽어서 내가 산다면 살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많다. 아이가 첫째가 아니거나 나이가 4, 50된 사람들이다. 6, 7개월 되어 이상을 발견한 의사가 낙태를 권하면 동의하는 부모도 반 이상은 된다. 잘 보살피면 된다는 말에 출산한 부모 중에도 아이가 새파랗게 질려 갈비뼈 밑이 움푹 파이도록 숨을 핥닥이면 젖을 안 주거나 이불을 씌워서 고통을 벗어나게 한다. 그러나 처음으로 핏줄과 상면한 초보 부모들 대부분은 의사나 친척들이 무슨 말로 불행을 예고해도 믿지 않는다. 평생 병약하게 산다느니 수술을 10번 이상 해야 한다느니 죽는 게 본인의 복이라느니 집안 들어먹고 부모 인생 망친다느니 해도 내 아이만은 잘 자라줄 것이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과장님이 상담실에서 찾으십니다. 탈의실로 향하는 민철에게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수간호사가 아른채를 한다. 아내의 여고동창인 그녀는 미국의 유명 심장전문센터에서 일하다가 의사와 함께 초빙받아 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막대한 수술비가 없어 애태우는 보호자들에게 미국 어린이 보호재단의 도움을 받아준다. 아이가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놀란 보호자들을 전문 지식과 임상 경험으로 위로하고 처방전을 내놓는 인터넷 심장병 사이트도 운영한다. 고개를 끄덕이고서 민철은 치료실로 들어가 가운을 입는다. 상담실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지만 면회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 1시간뿐이다. 역시 아이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 40여 개 가운데 왼쪽 끝의 유리관에서 아이는 그가 다가가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누워있다. 머리에, 가슴에, 팔에 관을 꽂고 핥닥이며 숨쉬고 있다. 볼이 빨간 사과 같은 아이가 아니라 삼신 할머니한테 얻어맞은 것처럼 청색증으로 온통 퍼런 멍투성이 아이의 이름을 민철은 금영이라고 지었다.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영원히 살라는 뜻이다. 아이는 대동맥과 폐동맥의 위치가 바뀌어서 생후 3일 만에 응급수술을 받았다. 땀을 많이 흘리고 숨소리도 고르지 않았지만 체력만 보강되면 곧바로 수술 날짜를 잡겠다고 김 과장은 말했었다. 그러나 산소수치가 오락가락하는 데다 고열이 잦아서 아이는 두 번이나 수술 날짜를 연기했다. 생후 14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수술에도 산소 텐트와 인공호흡기를 전전하며 중환자실을 못 나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수간호사는 걱정했다. 아빠, 아이가 그를 부른다. 그래, 금영아, 아빠다. 민철은 소리내어 대답한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처음 만났을 때에도 아이는 어떤 교감을 보내왔다. 만날 때마다 늘 어떤 말인가 했으며 민철은 그걸 알아들었다. 추워. 알몸으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는 춥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다. 민철이 수간호사에게 알렸더니 그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온도와 습도와 청결관리가 병원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인큐베이터의 온도를 높였고 아이는 더 이상 춥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파. 가슴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어. 아빠.
아이는 주먹 쥔 손을 가슴으로 가져가려고 움찔거린다. 조금만 더 참아, 금영아. 아이의 가슴이 숨을 따라 가슴뼈를 보이며 요동치는 것을 민철은 무력하게 지켜본다. 과학과 의학의 경천동지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는다. 새새생생 헤매다가 겨우 부모를 만나 받은 생명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아이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넌 금영이야. 다이아몬드처럼 강인하고 아름답게 영원히 사는 아이 금영이야. 제발 이겨다오. 네가 죽어서 내가 산다면 제정신으로 살 부모가 어딨겠니? 배고파. 아빠, 젖줘. 젖. 젖. 민철은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보았다. 젖? 젖줘? 배고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다. 민철은 황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와 아내의 핸드폰 번호를 두드린다. 신호가 가도 아내는 받지 않는다. 아이에게 젖을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내는 상담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김 과장의 책상에는 엑스레이 사진, 초음파 사진, 시간별로 심장 박동수를 기록한 종이 따위가 쌓여 있다. 한 손으로 담뱃재를 털며 한 손으로 앉기를 권하고 김 과장은 하던 말을 계속한다. 사타구니 위 동맥만 마취시켜서 구멍을 뚫고 조영제를 넣습니다. 그 다음 동맥에 관을 넣어서 심장까지 밀어올리죠. 수술 전에 구멍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걸리나요? 3, 40분쯤. 많이 아픈가요? 고통보다 수술이 더 문제죠. 복잡성 기형은 모든 의사들이 꺼린다는 거 아시죠? 혈관을 잡기가 제일 진땀 납니다. 조금 느슨하게 잡으면 역류하고 조여 잡으면 심장이 멎으니 노련한 의사라도 실패 확률은 10%가 넘습니다. 8시간 이상 걸려서 수술한 아이가 금세 싸늘해지는 걸 보는 의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이의 체력이 수술받을 정도로 보강된 것만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세요, 선생님. 세상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수술받는 것도 끔찍한데 수술 전후에 아이가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담뱃재를 털 뿐 피우지 않는 의사를 보는 민철의 가슴이 오그라든다. 병원 전체가 금연구역인 것을 알면서도 의사들은 상담실에서, 화장실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다. 입에 물거나 코로 연기를 내는 법은 없다. 담배라도 없으면 모두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거라고 수간호사가 말한 적이 있다. 전신마취 하나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민철로서는 의외다. 간병할 것도 없는 아이에게 24시간 간병인을 두고 때마다 간병인의 반찬과 간식을 사대면서 아내는 의연했었다. 희미한 아이의 숨소리에 생사를 거는 초라한 애미들 사이에서 무표정하게 오가는 아내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총을 샀다. 목욕도 못하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 아이 곁을 지키는 애미들 사이에서 정장 차림으로 출근길에 왔다가 퇴근길에 다시 오는 모습을 사람들은 경이롭게 보았다. 그러나 지금 아내는 운다. 아이 때문인지 아이 때문에 평생 시달려야 할 자신의 인생 때문인지 알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주세요, 선생님. 의지가 강한 아이입니다. 두 번이나 수술 날짜를 연기할 정도로 산소 수치가 나쁘고 연약한 아이 아닙니까? 의학적으로는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마취과, 방사선과, 흉부외과, 유전학과의 모든 의료진이 긴밀히 협조해서 수술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잘못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거 아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귀신이든 붙잡고 기도하세요. 절실한 기도는 들어준다고 모든 부모들이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의 생명을 제 힘만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걸 통감합니다. 미처 제 떨이에 닿지 못한 담배가 엑스레이 사진에 긴 재를 떨군다. 다 탄 재도 온도가 있는지 필름에 슬금슬금 굴곡이 생긴다. 수술은 아침 9시에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두 분 다 계세요. 아이의 마지막을 지키게 될지 처음 눈 뜨는 걸 보게 될지 어느 쪽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계시는 게 아이에게 힘이 된다는 걸 제 경험으로 압니다. 아이가 배고프다는데요? 네? 분명히 배고프다고 말했어요. 젖 달라고요. 유 차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큐베이터는 엄마 자궁과 똑같습니다. 배고프지도 않거니와 설령 고프다 해도 분유나 우유를 줄 수는 없습니다. 1시간 뒤에 인큐베이터를 나오는데 그래도 아이는 젖을 빨 수 없을 겁니다. 나오자마자 산소 호흡기를 낄 텐데 유 차장님이나 저나 정신병원 가기 직전입니다. 내일 수술이나 끝나거든 농담을 하든 말든 하시죠. 김 과장은 새 담배를 꺼내어 신경질적으로 라이터를 켜고 불을 붙인다. 불이 쏙 들어가도록 한 모금 빠는 것을 보고 담배 생각이 간절하여 민철은 서둘러 상담실을 나온다. 그러나 곧 담배를 잊고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향한다. 아파.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어. 배고파. 젖죠. 아빠. 젖. 아이의 목소리를 따라간다. 다실에 들어서자 축축하고도 향긋한 공기가 느껴진다. 전면이 통유리이고 한 면은 난 전시장, 한 면은 동양화 전시장으로 꾸민 다실에서 민철은 아내와 마주 앉는다. 셀프 서비스인 걸 알지만 아내도 무엇을 마시거나 먹을 생각이 없기는 한 가지인가 보다. 두 사람은 말없이 통유리를 물들인 황금빛 햇살에 드러나는 먼지를 본다. 그 먼지의 만분의 일에도 아이는 감염되어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난 내일 못 와. 마감이야. 아내의 입에서 가늘게 흘러나온 말에 민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마감일 열흘 전부터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로서는 지금의 이 자리도 바늘방석일 것이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온통 데스크에 쏠려 있다. 여성 잡지개를 흔드는 당당한 여장부의 기품이 비로소 허리를 펴는 기세에 민철은 자신도 모르게 잦아든다. 왜 아내 옆에만 서면 주눅이 드는지 그 자신도 알지 못한다. 처음 사보 편집장이라고 소개받던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이다. 내일 어머니가 굿판에 오라는데. 굿? 무슨 굿? 조상님들에게 치성을 드린다고. 어이가 없네. 성당 다니는 분도 미신을 믿나? 작년에 3대조 할아버지가 해꼬지한다고 묘를 이장하더니 이제는 굿이라. 아버님 부도 내고 도피한 게 조상 탓이래? 우리 금영이 이런 거 알고나 계셔? 말씀 안 드렸어. 낮으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철은 대답이 궁해진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틀림없는 반듯함이 아내의 매력이다. 나 교회 다니는 거 아셔? 결혼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하필 내일. 그래서 당신 내일 굿판 간다는 말은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당신 굿판 쫓아다닐 사람 아닌 거 알아. 나도 최종 결제만 해놓고 바로 올게. 수술 끝나기 전에 충분히 올 수 있어. 그동안 당신이 금영이 지켜. 만일 내가 오기 전에 금영이가 잘못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당신 탓이야. 금영이는 당신한테만 말 걸잖아. 금영이를 지켜줘. 꼭. 금영이가 없다면 우리 사이도 끝이야. 더 참을 수 없어.
아무렇지도 않게 중얼거리며 아내는 다시를 떠난다. 눈부신 봄볕을 쬐며 아내의 자주색 승용차가 미끄러지는 것이 창밖으로 보인다. 귀신의 씨였다고밖에 할 수 없다. 공황 상태였다고나 할까? 어쨌든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고 우길 수는 없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민철은 한 번도 데이트 거절을 당한 적이 없다. 여자들은 그가 말을 걸면 감지덕지해 했고 별스럽지 않은 농담에도 허리를 꺾으며 웃어주었다. 어쩌다 하룻밤을 함께 해도 책임을 따지며 달라붙는 여자는 없었다. 왜 겨우 5평짜리 사무실을 지키는 책벌레를 주목하기 시작했는지 그도 알 수 없다. 처음에는 그냥 여자의 반듯하고 냉담한 얼굴도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 웃기도 하는지 보고 싶었고 이 호수 같은 여자도 날씨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지 알고 싶었다. 단순한 호기심은 계속 다른 욕구로 변해서 어느새 민철은 그 여자의 색다른 모습을 끌어내는 것을 하루의 일과로 삼았다. 세 번 전화하면 한 번 만나주는 여자. 약속 시간에 한 시간쯤 늦게 나와 너털 웃음을 짓는 여자. 외진길에 들면 느닷없이 입을 맞추는 여자를 왜 따라다녔는지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창피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얘기할 수 있다. 저런 콧대 높은 여자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다는, 발가벗겨 복종시키고 싶다는 가당찮은 욕구에 휘말려 이성을 잃었다고 말이다.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장손자를 데리고 살려는 어머니와 핏줄 개념도 희박한 미국 시민 형 사이에서 자칫 희생양이 될지도 모를 아이이니 아예 안 갖겠다고 결심한 때는 대학교도 졸업하기 전이다. 헌데 아내가 아이를 별로 갖고 싶어하지 않는 걸 알자 민철은 갑자기 아이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마치 아이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헤어질 것처럼 조바심을 낸 건 역시 아이를 원하지 않는 아내의 고집을 꺾어보자는 심리는 아니었을까. 아이가 생긴 뒤 민철은 곤혹스러워 절절맸지만 의외로 아내는 담담하게 남들 다 아는 신사임당 태교까지 흉내냈다. 아이에게 이상이 있다는 걸 알고 민철은 낙태를 주장했지만 아내는 출산을 고집했다. 출산과 동시에 불임 수술을 받은 쪽도 아내다. 원하지 않은 아이이긴 하지만 처음 만난 아들은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아빠. 그 말을 들을 때의 감격이라니. 멋대로인 아내를 용서하고 연락을 끊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들을 안 보려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동생의 결혼에 축전도 보내지 않은 형을 용서하고 싶을 만큼 민철은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래, 금영아, 아빠다. 이 세상에서 우리 처음 만났구나. 아들과 아빠의 인연으로. 건성으로 지나칠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 청소차는 5톤 트럭 크기다. 진 초록색 뒷문이 꼭대기까지 올려져 있는 걸 보아 아마도 소각 전용인가 보다. 저택의 정원에서나 큼직한 분무기가 달린 긴 호수가 적재함 속을 한참 이리저리 휘돌더니 밖으로 나와서는 청소차의 뒷문과 옆문과 넓은 앞유리까지 말끔히 세척한다. 물청소가 끝나자 호수를 걷어 둥글게 말아 정리하고서 미화원은 마른 걸레로 청소차에 물기를 닦아낸다. 양쪽의 거울과 앞유리와 양쪽 문짝과 뒷문을 닦은 다음 이번에는 왁스통을 왼손에 들고 뿌리면서 오른손의 하얀 수건으로 광택을 내기 시작한다. 앞 번호판과 뒷 번호판까지 천천히 공들여 광택을 내고 나서 비로소 미화원의 얼굴에 설핀 미소가 떠오른다. 청소차 왁스칠하는 거 처음 본다. 내 자가용이라도 되냐? 30여 분 기다린 끝에 민철은 성우에게 다가간다. 봄빛이 완연한 공원 어귀에서 앞유리 가득 붉은 노을을 반사하는 청소차는 갓 출고된 차처럼 보기 좋다. 쓰레기를 모으러 돌아다니기보다는 봄나들이 나가는 유치원 아이들을 태우러 가는 게 어울릴성 싶다. 언제 왔냐? 왁스칠을 왜 하냐고? 물청소도 과분한 쓰레기차를?
습관이야. 한번 깨끗하게 관리하면 계속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거든. 사람 관계하고 같아. 한번 좋게 맺은 사람에겐 계속 좋은 모습만 보여주게 되지. 네가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봤자 쓰레기차 똥차지. 다들 재수없다고 피해 다녀. 열심히 피해 다니라지 뭐. 따지고 보면 세상에 쓰레기 아닌 게 어딨나. 아무리 좋은 물건, 좋은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에겐 다 쓰레기지. 어쨌든 난 내 일터가 깨끗한 게 좋아. 내가 새벽부터 근무하는 이동사무실이잖아. 근데 넌 뭔 바람이 불어서 이 재수없는 데를 납셨냐? 포장마차를 고집하는 성우를 끌다시피 하여 민철은 횟집에서 마주앉는다. 성우가 은행에 있을 때 잘 다니던 단골집이다. 정리해고 당한 뒤 성우는 증권사에 몇 개월, 카드사에 몇 개월 다니다가 미화원으로 취직을 한 것이 벌써 1년을 넘고 있다. 그동안 퇴직금은 아버지 병치레로 들어가고 집을 줄여도 아이들 유치원 보내기가 힘들어서 가보인 우치 선생의 그림과 도자기를 민철에게 넘기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다림질된 하얀 손수건에 향수를 뿌려갖고 다니는 왕십리 신사 박성우가 시청 청소과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을 한 것은 뜻밖이었다. 그것도 높은 사람에게 줄을 대어 겨우 얻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해고 위험 없는 일자리가 최고라고 기꺼워하다니 미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게 당연하다. 월급이 얼마든 출퇴근한다는 것만으로 자식목, 아비목, 남편 몫이 충족된다는 거 아니냐. 모두들 잠자는 새벽의 거리를 활보하는 재미도 괜찮아. 나 홀로 깨어 이 세상의 더러움을 청소하고 있다는 기분 말이다. 그러나 동창 중 누구도 그의 궤변에 맞장구 치지 않았고 성우 역시 거들먹거리는 동창들 눈치에 아랑곳 없이 총무 노릇을 해냈다. 애는 좀 어떠냐? 그냥 그래. 체력이 많이 좋아져서 수술해도 된대. 거 다행이다. 심장병, 그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병이라더라. 특히 신생아에게. 그런데 수술 안 해도 크면서 점점 좋아지는 애들이 많대. 커서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더군. 너무 걱정 마라. 단순히 심장 중격 결손 ASD나 심실 중격 결손 VSD가 아니라 덧붙여서 폐동맥 협착, 대혈관 전위, 승모판, 폐기형까지 수술할 곳이 무려 8군데나 된다는 말을 털어놓을 수는 없다. 심장 하나와 그것을 둘러싼 혈관들에서 얼마나 많은 병명이 나올 수 있는가를. 땀으로 옷이 젖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는 아이. 분유 먹다가도 호흡이 힘들어서 산소 호흡기를 끼는 아이. 마취 후유증으로 폐렴까지 생겨서 고생하는 아이. 먹으면서도 계속 토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민철 자신도 지금껏 완전히 딴 세계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민철의 어두운 낯세계에 질렸는지 성우는 말없이 잔을 거푸 비운다. 너 점 믿냐? 소주를 서너 잔 비우고 나서 민철은 용건을 꺼낸다. 왜? 무당을 믿냐고? 갑자기 무슨 귀신 같은 소리야? 나 점쟁이 질색인 거 너도 알잖아. 우리 엄니가 매월 초하루에 점쟁이한테 부적 받아오는 거 못 말려. 나 대학 입시 때 예능계로 나가라는 점쟁이 말 무시해서 인류대학 못 갔다고.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 백수가 되었다고. 요즘도 엄니가 노래하잖냐. 영애랑 결혼하면 걔 횡액수인가 뭔가로 내가 30 전에 객사한다는 점교 때문에 둘이 미국으로 도망간 건 너도 알지? 점쟁이가 나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게 해서 중매 결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너네 어머니 말고 네가 점을 믿냐고. 내가 하도 황당해서 그래. 너 성당 다니잖아. 세례만 받았지. 잘 안 나가. 어머니가 대신 열심히 기도하시지. 네 경험으로 점이 맞아? 점이 맞긴. 그런 걸 누가 믿어? 동물도 무제한 복제해내는 이 대명천지에
그 일자무식인 것들이 검은 뿔테 안경 쓰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창호지에다 붉은 글씨로 끄적끄적 갈기는 걸 믿는단 말이야?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손재수가 있으니 남에게 돈 빌려주지 마라. 아, 그런 말이야. 어려서부터 어른들한테 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인데 점쟁이가 주절거린다고 새삼 믿어? 우리 엄니는 일진이 사나우면 방문 밖도 안 나가시지만 난 안 믿어. 영애랑 헤어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30 전에 객사도 안 했잖아. 국가 행사도 점쟁이에게 물어서 날짜를 잡고 선거일도 물어서 잡고 결혼날도 물어서 잡고 심지어 다 된 결혼도 사주가 나쁘다고 파혼하는 그런 원시적인 일 우리 세대에서는 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 황당한 일이 뭐야? 백두산 도사나 쪽집게 점장이라도 만났어? 그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말을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 동대문이 먼저인지 아기 옷을 안 하던 큰 무당이 먼저인지 작은 무당의 창호지 같은 얼굴에 박힌 눈동자가 먼저인지 가늠가지 않는다. 사실 내일 애 수술하는데 어머니가 굿한다고 내일 새벽 북악산에 가야 한다고 그러셔서 2천만 원짜리 대퇴굿인데 대주가 없어서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그러니까 애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부르신다? 그게 고민이냐? 애 엄마는 마감일이라 늦고 너 마음 많이 약해졌구나? 아니면 몸이 허해졌던지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 할 아버지가 무슨 굿? 말 같자는 소리도 하지 마라. 아 굿파는 아무 날이나 잡아서 귀신을 부르면 되지만 수술은 시각을 다투는 일인데 뭘 고민해? 자고로 기독교건 불교건 민간신앙이건 모두 심약한 자에게 붙어서 기생하는 존재야. 오병이어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 인간이 도저히 흉내내기 어려운 기적을 먼저 보인 다음에 현세와 내세의 기륭화복을 주지하느라고 귀신들마다 큰소리치지만 난 안 믿어. 끊임없이 돈과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신들보다는 조상을 잘 받들어야 집안이 태평하다는 성주 귀신들이 현실적이지. 어쨌든 민철아, 힘든 줄은 알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를 지켜라. 이 세상에서 그 아이를 구할 사람은 너뿐이잖아. 자, 술 마셔. 술은 환각제야. 모든 세상사가 희망의 분홍빛으로 보이지. 민철은 핸드폰을 꺼내서 1번을 누른다. 꼭 받아야 할 전화가 아니라면 어머니는 열 몇 번쯤 울린 뒤 받는다. 어머니, 저예요, 민철이. 그래.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가 있어요? 그건 왜 묻냐? 말씀해 주세요. 있지. 강화에 살 때다. 만삭이었는데 배가 싸르락 아프길래 뒷간에 가서 힘을 주었더니 애가 나오더라. 바로 꺼내어 닦았는데 애가 힘없이 한번 울더니 또 울지를 않는 거야. 경험이 없어서 그만. 살았으면 큰 누나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애통절통하던지. 원, 헌데 그건 왜 묻냐? 작은 무당이 흰 원피스 안에 품은 아이 옷은 금영이와 아무 상관없구나.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 옷을 금영이와 동일시했구나. 동대문 시장을 다녀온 뒤로 내내 그를 괴롭히던 암덩어리는 실체 없는 그림자였구나. 비로소 민철은 허리를 쭉 펴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일체 유심조. 오직 상상으로 빚은 고통에 짓눌려 지난 며칠은 사는 것 같지도 않게 산 것이다. 내일 저 못 가요. 어머니 기다리지 마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민철은 눈앞에 어른거리는 작은 무당을 향해 건배한다. 사람마다 염력이 있다면 그 염력이 어떤 신통력을 끌 수 있다면 자신이 지닌 염력도 있을 것 아닌가.
어떤 도통한 염력이 자식을 구하려는 아비의 염력을 이길 수 있겠는가?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한 뒤 하늘의 명을 기다려야 한다. 그는 입에 대지도 않은 술잔을 놓는다. 행여 취기로 염력이 약해져서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까 저어해서다. 그가 아이를 생각하자 몸이 가볍게 유체를 이탈하여 병원으로 향한다. 금영아, 사랑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쁘단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곁에 있을래요. 성호의 손수건이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모르고 민철은 불면 꺼질 것 같은 금영의 숨소리를 따라 넋을 놓는다. 내가 죽어 네가 산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아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민철은 두 손을 모아 이마 위로 올리고 기도한다. 아버지, 먼 빛에 보아도 아버지가 틀림없다. 숱없는 백발, 구부정한 어깨, 몸피에 비해 유난히 가느다란 팔다리가 허름한 양복 속에서도 드러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빌딩 꼭대기의 회전의자를 떠난 회장님은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골프 여행을 할 때보다도 초라해 보인다. 어쩌자고 여기를 오셨을까? 갑자기 대주를 잃은 어머니야 울며 불며 아버지를 불렀겠지만 아버지로서는 기자회견을 하는 심정으로 왔을 것이다. 느닷없이 닥칠 형사들, 기자들을 경계하는 듯 주위를 둘레둘레 살피면서도 아버지는 큰 무당이 시키는 대로 툇마루에 앉아 등을 댄다. 큰 무당은 아버지의 몸에 소금을 끼얹고 무당칼로 등허리를 팍팍 내려치며 주문인지 축문인지를 외운다. 방 안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 연주에 맞추어 장구와 바라와 피리소리에 맞추어 작은 무당과 또 한 여자가 음식이 차려진 신당을 향해 춤을 추며 뛴다. 어머니와 고모와 이모는 연신 굽실굽실 두 손을 맞비비며 뭔가를 빌고 있다. 춤추는 무당들 사이로 도포차림에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가부좌튼 건장한 남자와 여자들의 뒷모습이 보인다. 부각터널을 아래로 보며 산의 가슴팍을 파고 앉은 산막사, 열애사, 극락암은 이름과 달리 어디에도 승려는 보이지 않는다. 나무보다 바위가 많은 덕인지 바위 틈 곳곳에 촛불이 켜있고 색색의 과자와 사과며 돼지 머리가 나뒹굴고 비닐막을 친 속에서는 신의 계시를 받으려는 무속인들의 주문 소리가 요란하다. 절 주위에는 3층 석탑, 5층 석탑이 즐비하다. 팔각형 기단의 위로는 검은 대리석이 2, 3미터 높이로 솟아있다. 대리석 벽에는 컵받침 크기의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마다 사람의 얼굴이 각인되어 있다. 고 이정봉, 전남 나주 출생, 자 이인석, 2002년 3월 1일 안치, 고 박정수, 2002년 1월 5일 졸, 자 이중기, 손 김이해. 빈 동그라미에는 예약자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신정순 예약, 송민석 예약. 기단 밑으로는 소주며 꼬치며 과일들이 차려져 있고 5천원권, 만원권 지폐도 시루독에 깔렸지만 망자의 차비를 가져가는 도둑은 없는가 보다. 수술은 10시인데 구판은 7시이니 어머니 소원이나 들어주자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민철이 설 자리는 없다.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서 그는 슬그머니 건물에 몸을 붙여서 다가가 툇마루 구석에 앉는다. 제법 넓은 방 안의 제일 안쪽 벽면은 신장도로 보이는 호랑이를 탄 산신령 그림이 있고 그 밑으로 10여 가지가 넘는 떡, 10여 가지가 넘는 과일과 밤, 대추, 곶감, 잡채, 돼지머리, 가진 전부침이 쟁반마다 가득 쌓여 있다. 왼쪽에는 50벌은 조끼 넘는 무복이 걸려 있고 오른쪽에는 장구와 바라와 징, 대금, 해금, 피리,
쇠납 따위를 잡은 악사들이 앉아있다. 장구 줄에는 만원짜리 지폐와 수표가 셀 수 없이 걸려있고 악사들은 땀깨나 뺀 듯 개기름 흐르는 얼굴에 신이 한창 올라있다. 오너라, 오너라, 혼이라도 오너라, 넋이라도 오너라, 우리 인생 한번 아차 죽어지면 싹이 나나 우미 나나 송죽으로 우를 삼아 그 안에 누웠으니 이 지경이 웬일이냐. 내가 오니 온 줄 아나, 내가 가니 간 줄 아나. 병구가, 병구가. 이름을 부르자 그때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난다. 큰 무당이 흰 옷을 들고 아버지에게 매달린다. 네가 나를 모르느냐. 매몰찬 내 애미한테 정강이뼈 묻어나게 얻어맞고 부학김에 잿물 삼켜 비명행사 이승 떠난 나를 네가 잊었느냐. 큰엄마. 아버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온다. 자손 없는 서름에 얻어맞고 굶주려도 꽃 같은 너를 보며 이승낙을 삼았는데 내 어미의 누울 자리 뺏기고 구천을 떠도 누나. 하리롭고 한스럽다. 내 업이 그뿐인가. 이승에도 없던 자리 저승에들 있겠느냐. 하늘이 노하고 신장이 노한다. 하는 일마다 급살방, 가는 곳마다 원귀로다. 불쌍한 병구가, 병구가. 잘못했어요, 큰어머니. 이제부턴 저희가 잘 모실게요. 양지 바른 곳에다 잘 모실게요. 이 일을 좀 놔주세요. 노자 넉넉히 드릴 테니 좋은 곳으로 가시고 우리 유씨 집안 운수 대통하게 해주세요, 큰어머니. 어머니가 얼른 수표를 큰 무당의 앞자리에 놓고 두 손을 싹싹 부빈다. 이모와 고모도 술을 따라 큰 무당을 주고 안주를 집어주고 땀을 닦아준다. 큰 무당은 먹을 것을 다 받아 먹으면서도 더욱 의기양양하게 아버지를 닥달한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고 눈짓하고 자신도 엎드린다. 신딸로 보이는 무당들 둘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등을 사정없이 복숭아 나뭇가지 묶음으로 친다. 참으로 어이없는 장면에 나설까 하다가 민철은 무당들의 몸짓에서 나오는 살기와 요기에 움직이지 못한다. 눕자하니 물속이요, 서자하니 바람속이라. 무자식 내 팔자에 손이 있나 발이 있나. 저승길 험한 길에 무명천 길게 느려 길다끔할 자식 있나. 에고 에고 내 팔자야, 망자들 저승길을 잘 닦아줘야 산자들 이승길이 평탄한 걸 모르느냐. 잘못했어요, 큰어머니. 앞으로 지극정성 모실 테니 소례를 대례로 받으시고 유씨 가문 좀 잘 보살펴 주세요, 큰어머니. 무당의 어투를 흉내내며 비는 어머니와 수도 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손을 부비는 아버지를 보는 민철의 눈에 눈물이 어린다. 생전 처음 보는 무당한테 무릎 꿇고 맞으면서 빌어서 무엇을 얻자는 것일까? 아무리 기복신앙이라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저런 무당들의 푸닥거리에서 나온다고 정말 믿는 것일까? 띵띠띵띵띵. 핸드폰 소리에 큰 무당은 민철을 힐끗 보고는 붉고 푸른 옷자락을 날리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음악이 점점 그윽스러워지자 순대 아줌마의 다름 아닌 몸통이 20-30cm 높이로 가볍게 팔짝팔짝 뛰어오른다. 전화를 열자 수간호사의 음성이 들린다. 지금 어디 있느냐? 10분 뒤에 수술 들어간다. 수술실 밖에서 대기해달라는 내용이다. 곧 구경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민철은 알았다고만 말하고 전화를 닫는다. 벌써 시간이 그리 된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 들리는 곳을 찾으려고 민철은 일어선다. 아빠, 아파, 가슴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어. 공중에선가, 땅에선가, 환청이라고 해도 너무나 또렷한 아이의 목소리다. 자신도 모르게 양복 윗도리를 벗어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아빠, 배고파. 신발을 벗고 어기적 어기적 방 안으로 들어간다.
어느새 음악은 멈춰 있고 사람들이 정물처럼 민철을 향해 앉아 있다. 저쪽, 아빠. 작은 무당이 방구석에 앉아서 아기 옷을 안고 있다. 저쪽, 아빠. 금영이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며 아기 옷의 얼굴깨를 쓰다듬는다. 붉은 저고리의 앞서풀을 올리고 젖을 꺼내어 아기 옷에 젖꼭지를 물린다. 그때다. 큰 무당이 쏜살같이 일어나서 아기 옷을 빼앗아 방 밖으로 던진다. 아기 옷은 두 팔을 벌리고 날아가 힘없이 툇마루 아래로 떨어진다. 안 돼. 나가. 이놈아, 넌 날 안 믿어. 저 뚱보가 뭔 짓 하나 호기심 뿐이지. 에라 이 실업의 아들놈아. 부모 형제 불호하고 처자식도 건사 못하는 놈아. 제 앞가림도 못하는 푼수에 남 의심이나 해? 감히 우리 신장님을 의심해. 썩 나가. 큰 무당은 여자의 악력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무시무시한 손힘으로 민철을 밀쳐낸다. 작은 무당이 민철의 앞을 가로막고 큰 무당에게 빈다. 참으셔요, 신장님. 우리 영험하신 신장님. 한치 앞을 못 보는 미련한 중생이 뭘 알겠습니까? 눈도 안 뜬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저 어여삐 여기시고 가련히 여기시어 악귀 지옥에서 구해줍소서, 신장님. 그저 가련히 여기시어 악귀 지옥에서 구해줍소서, 신장님. 작은 무당을 따라 빌며 어머니가 민철에게 어서 엎드려 빌라는 눈짓을 한다. 다시 민철을 툇마루 아래로 떠밀려는 큰 무당의 두 손을 민철은 꽉 잡았다. 잡고 보니 손은 통통하고 부드러운 보통의 아줌마 손일 뿐이다. 노여움으로 타오르는 큰 무당의 두 왕방울 눈도 일견 겁에 질린 듯 보인다. 내가 당신의 꼭두각시입니까? 당신의 기분에 따라 내 아들이 죽고 삽니까? 정말로 기륭화복을 주지 않은 신이 있다면 묻겠어요. 난 지금껏 한 번도 남을 괴롭힌 일이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만일 당신에게 무릎 꿇고 빌어서 금영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빌겠어요. 아기 옷은 민철의 구두를 덮고 있다. 인형도 입힐 수 없을 만큼 싸구려 옷감으로 엉성하게 바느질한 옷이다. 옷을 잘 개켜서 작은 무당에게 주고 민철은 병원을 향한다. 금영을 생각하자 곧 몸이 유체를 빠져나가 수술실로 들어간다. 수술실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깜빡이던 붉은 등과 컴퓨터 화면은 정지해 있고 심장 그래프도 일자로 멎어 있다. 수술대 위에는 3kg짜리 어린 몸의 앞가슴이 실험실의 청개구리처럼 파헤쳐져 있다. 아빠, 안녕. 이제야 숨쉬기가 편하네요. 아빠, 난 죽어도 죽지 않아요. 아빠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울지 마세요, 아빠. 우린 언젠가는 다시 만나요. 우리 수천 수만 년을 만났다 헤어지곤 하잖아요. 이렇게 숨쉬기가 편안한 걸 일찍 알았더라면 세상에 나오지 않는 건데. 아빠, 사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민간 신앙에 대해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게 무슨 어중간한 말이냐고요? 글쎄요. 뭐라 딱 단정적으로 어느 쪽 편을 들기는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전해지던 이야기 또는 어머니께서 직접 겪으셨던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민간신앙이나 무속신앙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성적인 공부를 깊이 하게 되고 나이도 먹어가면서 이런 무속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되더군요. 그럼에도 아직 제 마음속엔 이런 전통적인 무속신앙이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에 솔깃하는 걸 보면요. 세상에 태어나 눈 한번 떠보지 못한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아빠 민철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전해지는 소설이었습니다. 마지막 민철의 외침이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진짜 길흉 화복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면 신의 기분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저도 또한 묻고 싶어지긴 합니다. 왜 잘못한 일이 없이 잘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조상의 업보라면서 벌을 주는 것인지 잘못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왜 신은 이런 심술궂은 장난을 하는 것일까요? 요즘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잘못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돈도 많이 벌면서 아주 호화롭게 잘 사는데 잘못한 일 없고 그저 자기 앞에 일이나 근근히 헤쳐가며 남에게 털끝 하나 상처 주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지질이 복도 없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도통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자손 대대로 잘 살고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정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발 아래 억눌려 살아야 하는지 신이 정말 있다면 이것이 정의인지 묻고 싶은 요즘입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희 작가의 꼭두의 각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